전복 씻는 거야? 그렇게 깨끗이 씻어서 여기를 이렇게 까줘야지. 이렇게. 응? 뭐 파란 걸 터뜨려? 이거 내장을, 내장이 들어가야 죽이 맛있어. 이걸 다져가지고 일부러 이걸 깨야 돼, 깨. 하나. 여기는 이거 내장 따고 이제 잘라내야 돼? 순서가 있어. 이걸 잘라낸 거야. 이게 이빨 같은 거. 이것도 이빨 따야지. 이거. 그 내장이야? 내장이 들어가야 죽이 싸라고 내장하고. 내장을 그렇게 터트려서 넣어야 되는구나. 이거 뭐 이게 안 터트려지. 이제 뭐해? 참기름에다 볶아. 참기름 많이 넣으면 안 돼. 고소하게 그냥 이것만. 냄새가 좋네. 쌀을 넣어. 그건 뭐야? 찹쌀이야? 찹쌀. 찹쌀을 살짝 불렸나? 응, 살짝 불렸어.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참기름에다 이렇게 좀 볶다가 이제 물 부어. 많이 볶는 게 아니라 살짝 볶는구나. 내장이 들어가야 맛있어. 물 부어. 물 두 그릇이나 되게 이제 부어야지. 이걸. 이래가지고 간은 언제 맞춰? 간 다 끓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푹 끓여. 뚜껑을 닫고 좀 끓을 때 저어줘. 한번 젖어줘야지. 끓을 때 이렇게 다 닫아놓고. 이 정도로 뭐 사먹으려면 비싸. 이렇게 전복 많이 넣으면? 네. 전복을 큰 걸 4개 넣은 거지. 그래도 전복 알갱이가 상당히 많네. 근데 아직도 밖에 나가면 알갱이가 없어. 조금 넣어주더라고. 향만 나고. 마늘을 넣어? 마늘 조금 넣어야지. 신안에서 사온 거 마늘 소금. 소금으로 간을 맞춰? 전복죽에는 마늘을 넣는구나. 맛있다. 맛있어? 먹어봐. 아주 맛있어. 이게 내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와, 이게 진짜 전복이 많이 들어갔네. 와, 너무 맛있어. 원래 이거 전복이 막 꼬득꼬득 씹히는데? 전복죽 써주라고 자꾸 사올걸? 아니, 제주도 가서 먹은 건 뭐야? 이 맛이 안 나던데? 그건 소란가 봐. 이렇게 향이 좋은데요? 안 먹는 아무리 환자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넣고 전복만 넣어도 이러네. 이거 먹을만 하네. 맛있다니까? 맛있어. 환자 먹걸 모두 써주고. 사먹는 거.